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민 상담 시간이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뭐라고요? 많이 기다리지 않았다고요? 어쩌라고요? 장난이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좋다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는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힘내서 조심조심히 고민 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민 상담 해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매 영상마다 주의 멘트를 남길 거예요. 고민 상담은 어디까지나 한 명의 의견일 뿐입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이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분들은 없으시길 바래요. 저도 어디까지나 사람일 뿐이고 한 명의 사람일 뿐이고 저에게도 단점이 있고 가끔씩 잘못 생각하는 때도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고민 상담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내가 원하던 답변이 아닌데, 이거는 나랑 생각이 많이 다른데, 와 얘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진짜 너무 실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씩은 잘못 고민 상담을 하더라도 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냥 또 하나의 견해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고민을 한번 가볍게 볼까요? 자, 사연을 잠깐 읽어봤는데 곧 군대에 들어갈 20대 남성분이 고민을 제일 먼저 남겨주셨네요. 근데 고민은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잘 사귀다가 갑자기 만나는 시간이 너무 뜸해져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니까 여자친구가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하네요. 그의 원인은 글쓴이랑 사귀고 있는 와중에 아는 후배랑 그리고 다른 친한 언니 친구한테 배신을 되게 많이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너무 무서워지고 막 사람을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는 크게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무서워져 버린 여자친구가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막 서럽게 울분을 토하면서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글쓴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해보곤 있지만 좀 더 여자친구가 기운을 낼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일단 여자친구가 대인기피증에 걸린 원인이 명확하게 있네요. 그죠? 대인기피증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병이잖아요.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저는 대인기피증이 걸리진 않았었는데 굉장히 이제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들을 많이 봤었어요. 다행히도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서 제가 막 그렇게 상처를 크게 입고 그런 적은 없었는데, 대인기피증이 걸린 사람들도 몇몇 봤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내는가, 어떻게 극복을 해내는가를 보아하니 사랑은 사랑으로 잊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는 또 사람으로 잊어야 돼요. 우리 남자친구분이, 글쓴이분이, 여자친구분이 어떤 상황이어도 끝까지 잘 지켜주고 옆에서 지켜봐주고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 대인기피증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사람을 못 믿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 옆에 계속 붙어있고 상담도 많이 해주고, 상담이라고 해봤자 뭐 이렇게 막 전문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많이 나누면 돼요. 얘기를 많이 나누고 뭔가 약속 같은 거를 했다 하면은 반드시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오히려 세상에는 더 좋은 사람들이 많다, 내가 정말 믿을 수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같이 지내봐요. 그럼 여자친구분도 아, 세상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좀 더 두 분의 관계 개선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막 팔 걷어붙이고 내가 내 여자친구의 대인기피증을 완전히 내가 치료해줘 버리겠어 막 이렇게 나서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약이라고 굉장히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막 내가 뭐라도 된 사람인 것 마냥 막 그러시면은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하고, 우리 밖으로 나가자, 내가 더 세상이 넓고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걸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진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주 차근차근히, 만나기가 힘들어? 안 만나도 돼, 난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그럼 약간씩 통화만 해도 되고, 지금 군 입대까지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글쓴이 분이 군대를 안 가고 계속 사회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 헷가닥하고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막 더 자주 만나는 여자 있으면 이게 사람 마음이란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 더 자주 만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군대라는 곳에 딱 들어가서 이 여자친구 생각만 꾸준히 하는 거야. 요즘에 핸드폰도 있다며. 그래서 연락을 자주자주 해줘요.
이러니까 또 안타까운 제 군대 썰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저도 군대에 갔었을 때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걔한테 정말 매일매일 연락을 했었죠. 물론 끝은 좀안 좋게 헤어지긴 했습니다만, 전 그렇게 되면은 여자친구도 반드시 내 편이 있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내가 기댈 수 있는, 나를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글쎄니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단한 명이라도 의지할 사람이 있다면은, 그렇게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우리 여자친구분이 잘 이겨내셔서 둘이 더 좋은 사랑 나누면 좋겠네요. 진심으로. 물론 글쓴이 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같이 잘 이겨내면은 진짜 좋은 관계가 될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고민을 하나씩 막 연달아 가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고민을 하나씩 하나씩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고민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안녕! 찡긋!